5월 24일 금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디지털 전환 공모에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남도는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6개월간 사전 연구 용역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다양한 이력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유통 플랫폼 모델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에서 생산돼 학교 급식과 전라남도 온라인 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통합 관리와 실시간 이력 추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크립토닷컴이 아이콘 토큰을 자사 월렛 및 카드 앱에 상장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아이콘 토큰은 크립토닷컴 플랫폼에 추가된 16번째 토큰이 됐습니다. 아이콘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을 없애고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신뢰를 통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 중 하나입니다. 크립토닷컴 월렛 및 카드 앱에 아이콘이 추가되면서 사용자들은 아이콘을 수수료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은행 송금 기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키오스크 소매 체인 업체 코인스타가 비트코인 판매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일반 소비자들의 비트코인 구매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23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코인스타는 미국 21개 주와 워싱턴 DC를 ATM을 이용한 비트코인 판매 서비스 제공 지역에 새로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타의 비트코인 서비스가 제공된 주는 20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 ATM 이용이 가능한 코인스타 키오스크는 2,200개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스위스의 증권거래소 SIX가 스위스 프랑에 고정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SIX 측은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토큰을 위한 블록체인 방식의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등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최대의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SIX는 이달 초 자체 토큰 발행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올 여름 후반에서 내년 초 사이 디지털 거래소 시험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여기에 맞춰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